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차유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주실 프로 참견러 내과 전문의 김태균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네, 오늘 정말 프로답게 참견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들 많이 해주실 건데 오늘 꼼꼼하게 참견해 주실 주제 무엇인가요, 선생님?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와서 신체 곳곳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병, 바로 당뇨입니다. 네, 이 당뇨는 정말 최근에 기사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정말 젊은 20대, 30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당뇨로 걱정이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시면 걱정 없이 많은 유익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참견 해주실 거죠? 네. 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들은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야근을 할 때 한두 번을 시작으로 배달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집밥보다 배달 음식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한 끼는 꼭 배달시켜서 먹는데 메뉴도 탕수육, 치킨, 햄버거, 짜장면 등 다양합니다. 식사 시간도 10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빨리 먹는 편이에요. 식후엔 요즘에 유행하는 탕후루나 젤리 같은 단 음식을 꼭 먹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 이러다 소화당뇨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당뇨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아이 아빠가 또 당뇨를 앓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의 식습관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이와 남편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할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 걱정으로 또는 남편 걱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당뇨, 네. 특히 이제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2형 당뇨, 네. 요게 이제 성인병 개념으로 생기는 건데 그게 심지어 어린 나이에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이 2형 당뇨, 이 원인에 대해서는 식습관이 참 많이 변했잖아요. 저만 해도 하루에 치킨, 피자 같이 먹기도 하고요.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도 그런데 바쁘다 보니 맞벌이 하다 보니 우리 아이도 그런데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보시면서 좋은 정보 알아가시고 미리 알면 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하신 우리 사연자분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님께서 당뇨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뇨병은 정말 유전이 되나요? 그 어린아이 지금 소아당뇨에서 네. 유전에 대해 설명드리려면 1형 당뇨, 2형 당뇨 이런 개념을 먼저 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1형 당뇨의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네. 이상 면역 반응으로 췌장이 손상이 되면서 그 네. 인슐린 분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1형 당뇨입니다. 네. 인슐린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치료도 이제 약이 없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좀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당뇨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다행히 1형 당뇨는 1% 미만입니다. 오. 당뇨 환자의 99% 사실 2형 당뇨 2형 당뇨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성인병 개념에 네. 예, 뭐 비만이나 뭐 아니면 나이 들면 생기는 그런 개념의 당뇨인데 이게 말 그대로 성인병인데 예전에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당뇨가 걸렸다 이러면 이제 보통 1형을 떠올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아에서도 2형 당뇨가 더 많은 걸로 이제 추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습관 문제가 많아지나 봐요. 그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2형 당뇨가 사실 유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형 당뇨병 만약에 환자가 쌍둥이, 1랑 쌍둥이가 있다고 치면 그분이 당뇨 걸릴 확률이 무려 70%. 정말요? 그 정도로 유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전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게 네. 오히려 1형 당뇨가 약간 타고난 좀 신체적인 맞습니다. 부족함 네. 때문이니까 더 훨씬 더 유전이 많이 될 것 같고 2형 당뇨는 식습관이나 생활 때문에 걸리는 그런 성인병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전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1형보다 2형이 유전력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네. 다 100% 유전만으로 이제 되는 건 아니고 사연자님처럼 이제 부모 두 분이 한 분이 2형 당뇨다 이러면 이제 그 자제분은 그런 유전력이 없는 분에 비해서 이제 두 배 정도 그 당뇨 걸릴 확률이 높고 두 모두 당뇨면 네 배까지 높아서 그 최종적으로 그 자제분이 당뇨 걸릴 확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아 진짜 우리 부모님들 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소아당뇨예요. 근데 일반적인 당뇨와 소아당뇨가 또 다른지 그리고 이 소아당뇨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약간 지금 좀 검진을 받아야겠구나 의심해 볼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소아당뇨라는 거는 정식 그 의학적 명칭은 아니고요. 네. 예, 그냥 이제 뭐 소아청소년에서 당뇨가 걸리면 다 소아당뇨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소아당뇨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형 당뇨냐 2형 당뇨냐 요거를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의학적으로는 중요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국 뭐 1형이든 2형이든 똑같은 당뇨이기 때문에 뭐 증상이나 뭐 진단 기준에 이런 거에는 뭐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당뇨의 아주 전형적인 이제 증상 먼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삼다라고 합니다. 삼다. 삼다요? 네. 네. 다음 다뇨 다시. 다음 다뇨 다시 모르겠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거죠. 다뇨 소변을 많이 보는 거고 다시 계속 허기 져가지고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제가 요즘에 다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세 가지 증상 플러스 체중 감소까지. 아.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네. 많이 먹어도 살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네? 사실은 이게 요 전형적인 증상이 생길 때까지는 당뇨가 상당히 진행해야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증상이 나타나서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네? 대부분 요즘에는 뭐 건강검진이나 뭐 아니면 간이로 혈당을 재서 그렇게 발견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당뇨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무증상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혹은 내 자신이 증상 체크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금방 당뇨를 의심하고 와주실 수 있으실 건데 내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좀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이런 뭐 증상이 생겨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당이 높아서 이제 검진하러 가신다면 역시 1형, 2형 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진단 기준이 우리가 보통 손끝으로 이렇게 체를 많이 하는데 네. 이걸 이제 모세혈이라고 해요. 절대 이 모세혈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뭐 팔꿈치든 이렇게 정맥에서 뽑은 피로 예, 그 혈장 피검사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네. 세 번째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이제 피가 얼마나 달달한가 몇 프로가 당화되어 있는가 그런 개념의 수치인데 네. 이제 거기 6.5% 이상이면 또 당뇨로 진단합니다. 아니 너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 실제로 이 혈당이 높은 피를 맛을 보면 달까요? 답니다. 정말요? 달고 실제로 우리 인류가 네. 당뇨를 그 발견하게 된 계기도 소변의 맛을 보니까 단 거야.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와서 당뇨거든요. 아니, 선생님, 소변의 맛을 봤다고요? 이제 우리 선조들이, 네. 뭐, 임금님도 계실 거고, 네. 뭐, 여러 이제 건강을 걱정해야 네. 될 그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대중들이 뭐, 의료 진료를 볼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옛날 또 조선시대 왕이나 뭐, 그 유럽의 귀족이나 이런 분들 이제 비만하고, 예전에는 비만한 대중은 없었잖아요. 예, 그런 고위층에서 이제 그 비만이 되면서 소변에서 뭔가 당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파리가 꼬이고 이러면 이분이 이제 여러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더라. 요걸 보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발견도 빨랐고 그다음에 소변을 맛을 봤다라는 것도 놀라운. 파리가 꼬이니까 네. 왜 꼬이지 하면서 그 인간의 그 탐구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걸 한번 맛을 못 봤는데 당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혈중에 당이 높은 병이구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된 거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병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당이 많아져서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이 달달한 음식 요즘에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단 음식 자체는 좋아하진 않는데 네. 아 탄산. 탄산 좋아합니다. 콜라 네. 너무 맛있죠. 탄산을 제가 그 잠깐 사적인 얘기 잠깐 하면 네. 요즘에 그 CGM이라고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서 실제로 제 휴대폰 여기 갖다 대면 지금 제 혈당이 나오거든요. 오, 실제로. 손을 찌르지 않아도 체열이 안 돼도 나온다. 이렇게 부착하는 게 있어요. 네, 부착하고 네. 이제 이거 휴대폰 태그하면 그 1분마다 혈당 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거든요. 정말 그거 달고 탄산의 위력을 알았어요. 아, 지금 정말 진짜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히나 탄산 음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음식들이 좀 그런 당을 많이 높이는지 그리고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단 음식이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반드시 얘가 딱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단 음식이 제가 체크한 바대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비하면 조금 당뇨를 더 많이 만드는 건 맞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진짜 당뇨의 원인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자면 이제 칼로리. 잉여 칼로리가 들어오고 내 활동량이 부족해지면서 복부 비만이 되고 내장 지방이 돼서 그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 만드는 게 근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칼로리 많은 게 주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같은 칼로리라면 굳이 같은 칼로리라면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또 복합탄수화물보다는 정제탄수화물이 그리고 다당류보다는 단당류 좀 더 다른 음식에 비하면 그래도 당류를 많이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단 음식이 확실히 좀 더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연자님처럼 자제분이 단 음식 좋아하고 하시면 특히 또 어릴 때는 입맛이 결정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에 많이 노출되면 이게 심지어 당은 또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된다고요? 네, 당 중독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서 그게 어떤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심리적인 게 아니라 정말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또 이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자제분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좀 어릴 때부터 조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청을 하셨다면 우리 부모님들 당장 집에 있는 간식을 싹 치우시지 않으실까. 아이들은 울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는 네, 지름길이니까 당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당뇨를 걱정을 하시고 특히나 남편과 우리 아이가 둘 다 단 걸 좋아하니까 더 걱정하시는데요.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에서 그럼 뭘 좀 먹으면 좋아지지? 뭘 좀 먹으면 예방이 되지?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가장 궁금해 하시죠. 사실 네. 당뇨 식단이 뭐 자세히 얘기하면 뭐 하루 종일 걸립니다. 네. 근데 요거 이제 딱 제가 다섯 가지로 핵심만 딱 설명드릴게요. 요 다섯 가지는 이제 당뇨 안 걸린 분이 당뇨로 걸리는 걸 네.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당뇨 환자분들도 또 이제 그 자기 당 관리를 하는 정답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집중하셔야 되시고요. 다섯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탄수화물 세 개, 단백질 지방인데 네. 탄수화물 이제 복합당, 단순당, 식이섬유, 네. 단백질 지방이 순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섯 가지 다 기억하시면 되고 네. 복합당이 밥입니다. 밥. 예, 그래서 밥은 결국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제 양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 워낙 이제 고탄수화물 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으로 먹으면 전체 에너지의 65%를 탄수화물 먹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내가 평균으로 먹는다 하면 밥을 최소 한 15에서 30% 정도 줄여야 돼요. 3분의 2 공기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이제 그 자기가 먹고 있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먹는다면 우리나라 평균으로 먹는다면 그 정도는 줄여야 되고 종류는 이제 통곡물로 잡곡밥으로 현미밥으로 너무 드시고 많이 하시죠. 두 번째 그 천연당, 첨가당인데 단순당. 단순당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첨가당하고 천연당이 있어요. 그래서 첨가당 끊고 천연당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우리 빵,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 얘들 먹지 말고 대신에 천연당이 이제 과일하고 우유거든요. 그래서 간식은 이걸로 먹자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또 조금 어려운데 이제 수용성, 불용성 이런 게 있어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네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수용성이 좀 더 좋은 건데 네. 불용성도 나쁘지 않아. 불용성도 당뇨를 치료하는 그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구분하지 마시고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뭐 야채든 과일이든 뭐 통곡물, 그 다음에 뭐 견과류, 해조류 이런 거, 식이섬유 많은 거 많이 드시고, 네 번째 단백질. 단백질이 뭐 당뇨 환자분들 많이 드시면 다 좋지만, 네, 특별히 당뇨 환자 중에 단백질을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되는 그룹이 네 그룹 있어요. 네 그룹이나 있어요. 그게 이제 마른 당뇨, 마른 당뇨, 노인, 그 다음에 여성분, 그 다음에 근육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네 그룹은 더더욱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이 두부, 생선, 달걀, 흰자, 살코기, 요 네 가지 가장 좋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더더욱 좋은 단백질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지방은 요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오메가3, 오메가9. 아, 또 저는 지방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삼겹살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포화지방. 아, 그건 예, 아니었군요. 포화지방, 그, 이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네. 얘들보다 이제 불포화지방,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오메가9. 얘들이 가장 좋고. 요게 이제 올리브오일, 아보카도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좋은 지방인데, 다만 이제 얘들도 이제 칼로리가 높아요. 네. 그래서 좋은 지방으로 먹되 그 양을 제한해서, 조금만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식단들이 참 건강하고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평소에 챙겨 먹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네. 그 지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오메가3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식사로도 챙기시지만 파우더 형태로도 많이 드시고요. 네네. 오메가3도 알약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섭취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만약에 자세히 설명하자면, 네, 상당히 길어지는데, 네, 파우더는 보통 많이 먹는 게 요청 단백질이거든요. 그거 이제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아까 말한 네 그룹은 보통은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구량이 높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섭취량이 낮거나.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달걀 뭐 삶고 이런 거 힘들면, 뭐 요청 단백질도 뭐 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좀 비용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오메가3는 그 이제 영양제로 먹는 게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뭐 당뇨를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 낮춘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생선 이런 거, 오메가3 아까 말한 뭐 또 올리브오일이나 뭐 들기름에도 또 오메가3 많아요. 네. 음식으로 먹으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음식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음식으로 먹어야죠. 영양제도 괜찮지만 가장 좋은 거는 순수 식품 상태로 섭취하시는 거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아 당뇨 증상은 따로 있는가요? 아니면 당뇨와 똑같나요? 아까 그 조금 설명드렸지만 소아 당뇨라는 것보다 사실 1형 당뇨냐 2형 당뇨냐 이게 중요하고, 2형 당뇨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증상 세 가지, 그게 이제 진행하면 나타나게 되는 건 똑같고, 만약에 이제 소아 중에서도 1형 당뇨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심각할 수 있는데 호흡 곤란, 네, 내지는 뭐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한 쇼크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것도 흔한 건 아닙니다. 근데 2형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생기면 당장 응급실 가지 않으면 사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형 당뇨 소아 환자분들은, 네, 조금 이런 증상을 이제 자기가 알고 더 유념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식단과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통해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를 위한 건강 개선도 함께 신경을 쓰셔야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당뇨 전 단계의 진단을 받은 39세 직장인 우민남입니다. 저는 밥, 빵, 면, 떡 등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밥을 먹어도 금방 허기를 느껴서 과자나 탄산음료를 꼭 먹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 회식도 잦아서 계획했던 식단을 지키지 못하는 날도 많은데, 그래서인지 최근 1년간 체중이 20kg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매일 먹던 빵도 줄이고 있지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생각에 짜증도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당뇨 전 단계인 만큼 더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완치도 가능한가요?
정말 걱정입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사연을 좀 들어봤는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셔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당뇨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지 않았다 보니까 당뇨 전 단계 개념 자체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당뇨 전 단계 말 그대로 이제 당 조절 상태가 정상인 분이 있고 아까 말한 당뇨가 있을 건데 그 사이 구간이 이제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를 그 진단하는 기준도 아까 당뇴 진단한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이제 모세혈로 진단하지는 않고 반드시 정맥혈을 뽑아서 혈장 피검사로 아까 똑같이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아까 당뇨가 공복혈당이 이제 126부터 당뇨라고 했고 정상은 100 미만이야. 그래서 100부터 125 사이로 이제 공복혈당이 나오면 이분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하고 특별히 이제 공복혈당에서 당뇨 진단계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을 공복혈당 장애라고 해요. 두 번째로 이제 식후혈당이 아까 200 이상이면 당뇨고 14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140에서 199 요 구간에 들어가면 당뇨 전 단계로 또 진단하고 특별히 또 식후 혈당이 당뇨 전 단계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을 내당능 장애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얘들이 이제 그 당뇨 전 단계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당화혈색소. 얘는 아까 6.5% 이상이 당뇨고 또 5.7 미만이 정상이기 때문에 5.7에 6.4 사이로 당화혈색소가 나오면 또 당뇨 전 단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뇨와 그냥 같은데 아직 완전한 당뇨는 아니고 약간 미약한 당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갈랑말랑하는 거죠. 갈랑말랑하는 거죠. 네.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가시는 거고 조심하시면 괜찮은 상황? 상당히 갑니다. 상당히 네. 많이 근데 요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당뇨 인구가 대략 500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 3분의 1이 당의 조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검사는 안 해봤지만 말씀하신 숙지를 듣고 제 생활 습관을 돌이켜보니까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제가 이거 겁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재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나는 예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이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나 진짜 빵 많이 먹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빵도 좋아하시고 밥도 좋아하시고 면, 떡, 탄수화물 정말 좋아하신대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쓰셨어요. 저랑 잘 맞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걱정을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의 탄수화물은 독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꼭 이제 독이다 뭐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조절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조절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이분처럼 많이 드시고 있으면 줄여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줄이면 또 안 돼요. 그게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저탄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탄수화물을 끊는 거다 보니까 당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뭐 눈에 보이는 효과를 이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도 잘 빠지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뭐랄까 유혹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 감소, 근육이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 또 인슐린 장성이 올라가고 또 LDL 콜레스테롤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이제 돈 관리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안 쓰면 생활이 안 되고 너무 많이 쓰면 파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 적절하게 그 적절한 정도가 우리 그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의 50에서 55% 사이로 딱 맞추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 상황이 가장 좋다고 돼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을 포함한 뭐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도 말고 적지도 말고 양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류입니다. 네, 종류요. 종류는 바로 이제 통곡물이고 이제 잡곡밥, 콩밥, 현미밥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 흡수도 느리게 만들고 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양이 가장 중요하고 종류도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요리하다가
엄마 이거 얼마 양념 넣을까 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적당히, 그 적당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가 어렵긴 하지만요. 네. 수치를 그래도 정해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50에서 55% 정도의 탄수화물 비율을 맞춰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 50에서 55%도 사실은 아주 뭐 확실한, 우리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건 아니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정도 구간으로 먹는 게 가장 좋더라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저탄고지가 맞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를 해서 자기 몸에 맞는 걸 실험해보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몇 프로 먹으면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50에서 55%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힘든 적당이지만 그 적당이를 노력해 주셔야지 여러분들도 삶이 건강해지니까요. 신경 쓰시면서 식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직장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사회생활 하시거나 하시면 이 회식자리, 중요한 모임에서 나는 관리하니까 가지 않을래도 힘들고요. 식사가 나왔는데 나는 관리하니까 안 먹어도 약간 신경 쓰일 수 있단 말이죠. 피할 수 없는 회식자리 어떻게 하면서 관리하면 좀 좋을까요? 자, 우리 회식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외식에서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최대한 당 관리의 피해를 덜 받으면서 네. 좀 선방할 수 있는 네. 원칙 6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없애야 돼요. 착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지 않다라는 거. 당뇨, 잠깐만요. 네.